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올라와서 급 다뤄봅니다. 바로 캐시백론을 이해하고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네, 뭔지 모르죠.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이제 많은 포찰들을 하면서 시면을 읽어버렸죠. 그 시면을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에 냄새가 너무 나고 구역질이 나죠. 하지만, 이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그냥, 아니면 우리의 머리 위에 그들이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처제 결혼 선물이 1800만 원. 2024년 7월 15일 가까운 시점입니다. 제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자 왔습니다. 빡침이 수그러들지 않아 퇴근하고 새벽 3시가 돼가는 이 시간에 글 씁니다. 3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는 2살인 3인 가정입니다. 아내와 저는 3살 차이입니다. 처제가 10월에 결혼하는데, 지난달에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한다고 했고, 다음 달부터 내용물 채운다고 해서 큼지막한 가전 몇개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에 가전 보러 간다고 해서 아내 카드는 이달 한도가 200 남았다고 해서 제 카드를 줬습니다. 근데 결제된 금액은 자그마치 1850만 원. 1850만 원이 맞습니다. 제가 큼지막한 가전 몇개 사주겠다고 한건 맞고, 금액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큼지막한 가전 몇 개의 기준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많이 나오면 7, 800 정도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에 한참 몸이 치는 건가요? 아니, 입장은 큼지막한 거몇개 사준다고 했잖아. 아, 했잖아. 왜 자꾸 그러는데. 아우, 나 기분 나빠졌어. 사주겠다는 거 쿨하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 태도에 때문에 더 빡칩니다. 물론 처제나 처가 쪽에 얘기할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아내 태도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판결을 기다립니다. 아내에게 링크로 보내줄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수할 때 선물을 해주면 난뭐 해줄래? 뭐 해줄래? 이러면서 이제 가전들이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게야 뭐 100, 200, 좀 비싸면 4, 500, 뭐 요즘 뭐 물론 이제 좀 비싼 것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쓰레기고, 가전회사, 대한민국의 가전회사 몇 개가 말도 안 되게 이제 가격을 펌핑시킨 거고, 그런 건다 쓰레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봤자 뭐 100, 200, 300그 정도예요. 보통 이제 선물 하나 해주는 혼수로서. 근데 이건 이상하죠. 1850을 질렀어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우린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캐시백론이죠. 아마 이 남자가 뭐 혹시 제 방송을 보면 개구리죠. 이 사람도 와이프가 혼수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 혼수를 몇 천만 원 해왔겠죠. 그몇 천만 원 해온 혼수에서 남자는 표시 가격만 알겠죠. 하지만 그 혼수에서 뒤에 캐시백을 얼마 받았는지,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도 맞긴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현금화를 즉시해버리고,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화가 잘 되죠. 10만 원짜리 9만 5천 원, 9만 7천 원까지도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현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결제한 금액에 뭐 1850이면 뭐 단순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2, 300, 많으면 4, 500 이상 캐시백이 되죠. 이것저것까지 막 끌어당기면. 요즘 특히 이제 가든 회사들 장사도 잘안 되고 막 그러니까 뭐더 그렇겠죠. 당연히 그 와이프는 이 캐시백 론에 경험을 했고 알고 있죠. 자, 이게 몇천 질러버리고 거기에서 몇십 프로 이상 캐시백을 땡긴다. 근데 그 현금 땡긴 건 어차피 남편 모른다. 자, 이걸 자기가 경험했어,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처제 결혼할 때 어때? 아싸리 잘 됐다. 그러면서 뭐야? 야, 니거 내가 우리 남편 걸로 해서 선물해서 긁는 걸로 할게. 대신 현금 캐시백 받으면 반반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1850을 긁어버렸죠. 긁고 여기서 이제 한 4, 500 이상 뭐 캐시백 받은 거야. 그럼 그걸 처제랑 이 여자, 와이프랑 반반 나눈 거야. 현금을 나누기로 했어. 그거 가지고 이제 나는 백하고 나는 뭐 명품 뭐 하고 뭐가 그거 했겠죠. 그거 한 건데, 이 남자는 이제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격이 맞네, 적네, 이 생각만 하고, 이걸 온라인에 물어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또 대부분은 모르니까, 사실 여자들은 알아요. 시면은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남자들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맞네, 적네, 그걸로만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있지만, 실제 이건 뭐다? 와이프가 남편 뒤통수 갈긴 거예요. 남편 카드를 가지고, 네, 마치 혼수를 한 것처럼 하지만 현금 몇백 이상을 땡긴 거죠. 그 현금을 만약에 와이프만, 처제도 모르고 와이프만 했다라고 하면 진짜 와이프 자체가 남편한테서 뒤통수 치고 현금 몇백 땡기기를 위해서 혼수는 별도인 거야.
그냥 현금 몇백 땡기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아니면 처제랑 반반. 그러면 개꿀이죠. 봐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처제도 이제 어느 정도의 돈, 그다음 혼수 이런 거 해와야 되는데, 그건, 네, 사실상. 자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데서는 뭐라고 얘기했었겠죠. 집을 해왔겠죠, 남자가. 그러면 거기에서 와이프는 혼수해야 하고 하는데, 그 혼수는, 야, 그러면 자기 언니가 우리 남편 걸로 긁고, 거기에서 현금 나오는 걸로는 우리가 반당하자. 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 처제도 좋죠. 돈 하나도 안 쓰고 혼수 마련하고, 현금까지 생겨. 언니는 자기 남편 뒤통수 쳐서 자기도 현금을 몇백 먹긴 하지만 뭐 나야 뭐돈안 쓰니까 개꿀. 그리고 남편한테는 그러니까 처제도 남편한테는 혼수해 온 걸로 생색 낼수 있으니까 개꿀. 한국에서 남자는 뭐다? 호다. 감사합니다.